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레안 3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또 궤도씨가 이제 과학 유튜버입니다만은 또 전공이 이제 또 천문학. 천문학. 예, 그죠? 사실 그 달 뭐 얘기하면 사실 그게 되게 오래 전에 이미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유인 어찌 보면 이제 탐사선을 쐈는데 예. 그 후로는 이제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가 요즘 또 이제 또 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과거에 우리가 달에 가고자 하는 거는 올해 왔어요. 네, 특히 아폴로 미션이 가장 유명한데 그 아폴로 미션 덕분에 우리가 달에 착륙을 했죠. 60년도인가요? 그때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생방송하고 맞아요, 맞아요.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특별한 기억이에요. 네. 그날 그 7월 21일 날 달 네. 착륙할 때 제 네.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날이 생일이야. 와. 그러니까 그때 어려웠었는데 달의 네. 기운 엄마가 아기를 낳은 거지. 그게 기억이 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한 일이 아니 엄마가 아기를 낳은 거 기억하지? 그건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지금 뉴스에만 나왔잖아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그날 애를 낳으면 병원에서 무슨 뭐 이렇게 상금 같은 주기도 있었어요. 어, 그랬었어. 달 착륙 기념으로. 응, 기념으로. 인류가 달에 착륙했다고. 즉 인간, 인류가 실제로 닿아본 유일한 천체입니다. 네네. 직접 가서 만져본. 네네. 제가 그 아폴로 11호 달 착륙했을 네. 때 가장 재밌게 봤던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폴로 11호를 쏴서 달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건 전 처음에 당연히 거기까지 고생을 같이 했으면 다 내린 줄 알았거든요. 같이. 달 궤도에 하나 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령선이 받아줘야 되니까. 그분은 그 1960년대 거기까지 갔는데 달에 못 내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서 자기가 잡아줄 때까지 거기 계속 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은 실제로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됐죠. 숨겨진 영웅이다. 이거 진짜 이거 눈물 없이 못 들어. 진짜로. 닐 암스트롱 최초의 달 착륙. 네네. 그죠? 그다음에 버즈 올드린.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이제 각광을 받았고. 그죠? 네. 버즈 올드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잖아요. 이거 큰 의미가 있죠. 내 이름을 딴 스토리. 네, 캐릭터 버즈 라이트이어가 이분의 이름을 땄죠. 근데 마이클 콜린스 아무도 몰라. 마이클 잭슨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그 이제 에버랜드 이제 오픈런 하려고 딱 가가지고 저랑 슈카 형이 들어갑니다. 슈카 형이 먼저 밟고 제가 따라 들어갑니다. 나중에 제 애니메이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밤 10시까지 놀았어. 불꽃 축제까지 다 봤어. 그때까지 구라 형님이 차에서 대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니저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직업이 좀 다른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눈물 없이 못 든다는 얘기가 이 사람도 되게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이 사람도 내려갈 수 있어. 아유. 그런데 이게 어떤 뭐 갑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못하게 됐으면 이게 눈물이 나는 건데 그런 상황. 아, 그런 상황이야? 왜냐면은, 아, 그러면 슬픈 거지. 이제 암스트롱은 이제 캡틴이니까. 1. 그 다음이 이제 마이클 콜린스예요. 사실은 버즈홀들이 남아야 돼. 막내니까. 야, 막내야, 네가 남아라. 근데 얘가 경험이 부족한 거야. 운전을 마이클 콜린스 제일 잘해. 그러니까 아, 버즈가 경험이 부족했다고, 오히려 운전 그러니까, 스킬이. 나 약간 좀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마이클 콜린스가, 아씨, 가! 가!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익숙해졌어. 아니, 얘를 못 믿는 거 아니야. 그쵸? 불안해서, 불안해서. 마이클 콜린스가 이제 딱 가요. 달 뒤로 딱 가니까. 이제 다 내려갔잖아요. 극도의 고독을 느꼈대요. 왜냐면 인류는 다 저기 있고 나머지 인류 둘은 여기 내려갔고 아, 자기 혼자 난 여기 혼자 뭐 하는 거지? 진짜 슬픈 일이죠.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따지면 야 그때도 사람이 잤는데 지금 뭐 인도가 유인도 아니고 탐사선 보는 게 그렇게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진행이 됐으나 이제 그 당시의 목적은 달에 깃발을 꽂는 것. 그죠? 네, 내가 갔다 왔다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달을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약간 실용적인? 네, 뭐 1박 2일, 뭐 2박 3일 뭐 가서 여행을 갔다 오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민을 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식의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이제 네네, 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예. 상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때 너무 쉽게 갔다 왔는데 물론 어려웠지만 네네. 지금은 벌써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뭐가 어렵겠냐 네네. 근데 완전 달라요. 왜냐면 여행을 갈 때 준비하는 거랑 이민 갈 때 준비하는 거는
짐 싸는 규모도 다르고 예, 그것 때문에 훨씬 많은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터치만 하고 오자인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거기서 그래도 최소한 이제 뭐라도 좀 해보자라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니까 그렇죠.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어려워하냐 근데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걸 좀 알고 싶네요.